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라는 유명한 얘기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아내가 됐는데, 아직도, 결혼식은 올리지 않는 아내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것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약혼을 먼저 하고 그래서 약혼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래서 약혼 기간이 이제 되면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식으로 이렇게 결혼하면 그게 무슨 식이에요? 조건적이야. 내 입장에서 자 문제 있냐 없냐 살펴보고 조건이 다 맞으면 뭐예요? 그럼 결혼하자. 안 맞으면 어떻게?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돼 있지 않고, 이제, 뭐, 중매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여자 집으로 방문을 옵니다. 방문을 와가지고,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여자는 거기 앉아서 들어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남자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여자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게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 그래요. 그 약혼 이런 건 없어. 정혼. 그래서 정혼이 되면 결혼하기로 어떻게 약속한 게 아니라 정한 거예요. 그게 정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두 남녀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돼요. 그 참 재미있는 제도죠. 그 제도가 뭐를 따서 그런 제도가 있겠어요? 그게 성경적 제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결혼 제도는 우리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도 말씀도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가
안수를 우리가 받아서 마시면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받아들인 거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은 내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녀들이라. 그런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가서 이제 혼인 잔치 준비를 해. 예, 준비를 하면서 그 새로 들어올 아내와 함께 살 집을 그 신랑 아버지하고 같이 그 집을 지어요.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혼인 잔치를 해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 혼인 잔치는 천국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녀들이죠. 그래서 첫날 밤도 안 지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낳았을 때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였어요? 요셉.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때 정혼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제안을 임신할 거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정혼 상태에서는 임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임신이 돼 보세요. 예수님 임신하면 요셉으로부터 어떻게? 요셉이 결혼 안 한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룻밤도 안 잤는데 아기를 뱉어 세상에.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게? 아하,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다가 요셉도 결국 깨닫고, 이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자기의 아내에게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요셉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소위 여기서 처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랑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아내들이야.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5은 미련해. 그리고 5은 지혜로워. 자, 여기서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말은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을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인 처녀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은 그 처녀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계속 영적으로 속삭이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계속 이때까지도 안 받아들인 그런 성령이 없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이제 처녀들이고 다섯 명은 성령을 받아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처녀들이 등이 필요해. 예, 네, 등.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이렇게 등불이 있어서 캄캄할 때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는 정말 이 세상은 정말로 캄캄할 거예요. 뭐 캄캄해서 뭐 등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등이라는 것은 빛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명은 그 빛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성령을 아직도 받지 않는 이 다섯은 지혜가 없으니까 현재 세상 이 상황을 확실하게 분간할 수가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한 사람들인데 등을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등에 담을 기름이 없다. 기름은 가지다. 이 기름은 주로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이 그 등에 없다. 그게 바로 성령을 안 받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제,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래서 이제 등이 있으면 등 속에도 기름이 있지만 등 속에 있는 기름은 지금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떻게 타니까 자꾸 기름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이 처녀들은 또 그릇이 또 있어. 그 여분의 기름을 담아서 등불을 켜느라고 기름이 다 타면 또 뭐예요? 기름을 등에다가 보충하는 그 기름을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신랑이 안 와. 예수님이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오래오래 기다려도 안 와.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게? 내가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은 모를까? 왜 예수님의 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그럴까?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뭐예요?
아들 보고, 자, 지금 가라. 그래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지금이 언제인지 아들은 모른대. 그럼 그 지금이 언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가라고, 지금 가봐라, 라고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 그렇게 할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모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언제 올 거냐 하고 그거를 우리가 뭐 날짜를 계산해서 알아낸다.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짓이요. 근데 옛날에 그거를 그치. 예수님이 언제 올 건가를 알아내려고 막 성경을 뒤져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그래서 언제쯤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 한국에서 그 일이 한번 일어났죠. 그 휴거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게 한 50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막 이제 뭐 직장도 필요 없고 이제 막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한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 뭐예요? 우리는 알아. 이거 얼마나 건방진 소리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엉터리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 그건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도 모른다.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안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 가져야 돼요.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나는 안다. 그러면 사기꾼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사건이 컸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뭐 농사일 다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막 그래서 그게 1844년 10월 뭐 20일이다.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 다 나가서 그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랬다 뻥, 근데 안 왔다고, 예수님이. 참, 예,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확실히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에 오실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을 합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 지금이다. 너 이제 가라. 예수님이 만약 오시기로 결정이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홀연히 변해서 그때 되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안 믿는 사람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안 믿는 사람은 뭐 살아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죽어버려. 그것이 비참한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왜? 안 믿는 사람들 빨리 죽으라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자. 와, 그 안 믿는 사람들 빨리 골로 가고 우리만 빨리 천국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네. 하여튼 기독교인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를 성경 공부를 탁 해서 탁 이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놔놓고 성경은 나의 영생을 결정해 주는 건데 이거를 적당히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 예수를 보낸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죽일 때가 왔다라는 그때요. 그때가 어떤 때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야. 왜?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왜 안 올까? 한 사람이라도 안 믿어서 죽는 사람이 뭐예요? 없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안 믿던 사람이 뭐예요? 와, 나 예수님 받아들였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남아 있다면 예수님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야 되지.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 와버리면 어떻게 돼? 구원 받을 사람이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늦게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 구원해야 되니까. 그때는 누가 할까? 이제 온 세상에 이제는 기다려봐야 뭐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 받을 사람이 안 보여. 그런 줄, 안 그런 줄 아시는 분 누구밖에 없을까?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이야기.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가 이미 와 계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너무 그거 가지고 애타하지도 말고,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라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신랑이 어떻게 온다? 더디 온다. 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디 온다는 거예요. 빨리 오면 큰일 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다가 뭐예요? 우리도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오시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딱 죽었다 하면 그 죽은 순간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상구 박사가,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탁 죽었다. 옛날에는 이런 소리 하면 재수 없다 그러죠.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수 같은 건 안 믿으니까. 저는 마음 놓고 이런 얘기 해도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 뭐 죽으면 죽으래지 뭐. 왜?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믿으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나한테 제일 낫다. 그래서 왜? 빨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딱 죽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지났는데 예수님 안 왔다. 5년 지났는데 예수님 안 왔다. 10년 지내도 예수님이 안 왔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살아나가느라고 힘들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에게는 시간이란 게 존재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이 폭 들었는데 아침에 눈 딱 뜨니까 뭐예요?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죽어버리면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나에게는 그게 뭐예요? 1초도 안 걸렸어. 그래서 내가 진짜 죽었다 하면 그게 20년 후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래서 나를 쫙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20년 후에라는데 나에게는 뭐예요? 시간이 안 지나갔어. 죽자 말자. 눈 뜨니까 예수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죽었다 하면 뭐예요?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제일 낫잖아. 그러나 강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로 하면 그러니까 죽는 게 제일 낫고, 그 다음엔 뭐요? 그래도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은 상고에 너무 빨리 오지 마.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신랑이 드디어 온다. 모든 사람에게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뭐요? 다 졸고 있고
잠들었어. 어. 성령 받은 사람들까지도. 열 명이 다. 근데 신랑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됐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 여기 이제 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 올 때는 이 세상이 극도로 악해져 가지고 이런 세상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아 있는 때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겠어. 그거를 밤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중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적인 밤, 그 어두운 세상을 내가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이 뭐예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져 있어야 돼. 그런 얘기. 응? 그래서 이제 처녀들이 자다가 깼습니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자, 불 켜고, 자, 이 캄캄한데, 이 등에 등불이 켜져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자, 그렇게 등을 준비합니다. 자, 미련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을 그동안,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야, 너희는 보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많네. 좀 나누어 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리라.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여기서 이 성령은 내가 받은 성령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리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성령을 그동안에 왜 충분히 안 받았냐가 드러나고 있어. 성령을 받은 다섯 처녀에게 뭐라 그래? 나누어 달라 그래. 성령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요. 그러니까 나누어 달라는 걸 보면 성령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가진 성령 우리 좀 줘. 이러고 있는 거야. 성령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받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면 성령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령 안 받아도 방언은 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이고르 방언,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도 방언을 안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방언 가지고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수상해.
뭘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박사님은 방언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성령을 아직도 못 받아. 그거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럼 자기들은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 내용 아무도 몰라. 성령 받은 것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 못하면서 딸랄라만 한다고 성령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아주 여러분이 잘 성경을 잘 깊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성령을 받지 않는 이 처녀들이 나누어 달라는 말만 봐도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뭐라 그래요? 파는 사람에게가 성령을 판대.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알라 그러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다시 배우고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알아야 돼.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파는 데 가서 사라고 그러냐 말이야.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했어. 왜 사러 가라 그러는가? 자, 그래서 제가 성령을 가서 사라. 는 말을 온 성경에 어디 다른 곳에 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다. 아, 그거 찾는다고? 이사야서 55장. 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 목마르면 물로 나오라. 자, 기름도 성령을 상징하고, 물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나는 성령이 더 필요해. 난 성령이 더 필요해. 아이, 목말라. 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어. 이게 목마른 자야.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물로 나오라. 성령으로 나오라. 자,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그 사먹대, 물을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뭐예요? 저절 사라. 이상한 표현이죠, 그렇죠? 돈 없어도 와서 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공짜로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값은 누가 지불하죠? 네, 예수님이 지불한다고요. 이게 공짜 같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크, 박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우리 쪽에서는 공짜지만 값이 있다 이 말이야. 아들의 생명이 값이었다. 그래서 돈 필요 없어. 와서 사.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파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 돈 드는 거 없다. 값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다 치렀다. 그거 사라는 말은 공짜로 주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성령을 어떻게 은혜로 주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이 이거 딱 보자 싹 사라졌. 그렇구나. 이 슬기로운 성령을 받은 그 처녀들은 벌써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자꾸 팔라고 그래. 그게 아니요. 내 아들이 값을 치른 것을 내가 주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 이제 이거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무슨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뭐예요? 이런저런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아, 뭐 연대 이런 거. 또 뭐야? 어떤 그러니까 성경을 무선적으로 분석해 또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분석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으로 깨닫는 거지. 그런데 그냥 성경적 이론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이론이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래가지고 누구 이론이 확실히 맞는지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신학이란 학문 공부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독일의 신학자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뭐 프랑스의 신학자 누구는 이렇게 그 누가 맞는데 그거는 모른다. 이게 신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신앙은 가지지 못하고 왜? 신앙이란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지는 것인데 지식만 가득하다 말이에요. 이런 현대 의학이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한 막 어마어마한 지식이 쌓였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병은 날 수 없는 것을 그걸 몰라. 그래서 이런 치료법도 할 수 있고 이런 치료법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낫습니까? 아,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런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식을
얻어봐야 아무리 공부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학위를 받아봐야 본인 자신은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돼도 영적으로는 하나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기쁨도 잘 모르겠고 감사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누구는 무슨 어떻게 설명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그것만 잔뜩 안단 말이야. 배부르지 못할 양식, 목을 충분히 죽일 수 없는 그런 물, 그런 것을 위하여 몇 년씩 논문 쓰느라고 수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냐. 어떻게 하라? 나에게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네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줄 수, 깨우쳐 줄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받았을 때 아, 그때는 영적으로 뭐예요? 아, 그렇구나. 와, 기쁘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성경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해요, 지금. 그렇죠? 해도 지식만 전달하면 역시 박사님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강의를 하는 저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도 안 기뻐. 와, 이상구 박사 참 많이 안다. 지식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영이야, 영. 영적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음과 지식. 그 깨달음은 지혜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할 때, 알지자에, 네? 알지자에, 해는 무슨 해자요? 은혜 해자요. 은혜, 공짜로 하나님이 준 지식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은 어떻게? 공부하고 배운 지식이야. 그래서 지혜, 지식할 때 지자는 여기 알지인데 요거는 지식할 때 지자요. 그런데 지혜할 때 지자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게 있어요. 그럼 지혜할 때 지자. 그런데 요게 저는 날일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되면 무슨 글자 저게? 왈, 말씀 왈이야. 성령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저게 깨달음. 깨달아 아는 것.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깨닫는 것. 그 희한하게 그 옛날 사람들이 그 깨달음, 지혜와 지식을 따로 나누어가지고 생각했다는 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 책을 잘 안 봐요. 그건 봐봐야 뭐요? 뭐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해 가지고 뭐 학술적으로 써놓은 거지. 그거 읽어봐요. 감동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아. 그러면서 야 이거 골치 아프다 뭐 이런 느낌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지혜. 결국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진짜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처먹지 않고, 뭐를? 진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뭐요? 예. 네.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지혜로운 처녀 다섯 명이, 기름을 살아가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해결이 됐죠? 예.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자 혼인 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닫혀 버렸어. 그런데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 이래서 끝났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는 말은 이것도 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말은 사실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말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로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참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특히 영어 강의까지 듣고 계시는 것은 하루에 세상에 네 번을 강의를 듣는데 그만큼 말씀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 보세요. 말씀이 그렇게 궁금한 사람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말씀 궁금한 사람 많죠. 저는 우리 김병원 씨 보면 그렇게 지금 강의를 많이 들었어. 그래도 여러분 제일 집중하고 제일 눈이 반짝반짝하고 와 성령께서 참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알고 싶은 거야. 또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더 재밌어. 더 깊이 깨달아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 여기 몇 명은 되지만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나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확실해. 예, 그렇죠. 예, 확실한데, 조금, 약간 부족한 게 있다면, 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궁금하면, 예, 염체 불구 물어봐야 된다니까. 뭐, 박사님이 피곤하실 텐데, 이런 거는, 성령의 차원에서는, 그거는, 그 뭐요? 가식적인 뭐요? 어떤 예의에 불과하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뭐요? 그거 대답하는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린다 씨가 아주 힘든 질문을 해가지고, 뭐, 밥을 한 여러 번 샜어? 예. 네. 이게요, 그 질문에 성경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글로 쓴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말로 하면 쉽게 처리가 되는데, 글을 쓰면 이게 글이란 게 말보다는 어떤 뜻이 잘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아차 잘못 쓰면, 엉뚱한 대로 나가게 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헷갈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써놓고 또 다 읽어봐야 되고, 보고, 이게 문장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서 바꿔보니까, 아이고, 한국 시간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뭐예요? 배우는 걸, 네, 질문에 답할 때 가장 많이 배워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성령이 또 살짝 채워줘. 그러면서 답변을 쓰면서, 아, 그러네. 이렇게. 이번에 영어권을 위하여 영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기도 하고, 많이 확실해졌어.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래서 성령을 또 이렇게 하면 물어보지 마세요. 성령을 얼마만큼 받아야 충분합니까? 또 이런 제가 미리 안 해놓으면 또 질문할 거거든. 하여튼 뉴스타트 2부 세미나에 와 있다는 그 자체는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또 깨달음이 있고, 그렇구나. 이러면 이제 내가 2부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보다 참석하고 나면 뭐예요? 훨씬 더, 그렇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다는 그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기쁘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야. 자꾸 뭐 방언 뭐 이래 쓰지 마세요. 그거는 해도 되고 뭐요? 안 해도 되고. 뭐 그 자체가 성령을 보장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열처녀의 이 비유는 이렇게 결국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과 대화를 하시라. 그렇죠. 기도로 대화를 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도 대화를 하시고 딱히 할 게 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탁 노트북 열고 그 큰 화면에 성경 말씀을 탁 띄우고 다 앉아서 봐요. 성경을 읽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서 55장 뭐 사라 판다 이것도 어느 날 성경을 써 보다가 뭐예요? 하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답이 없어. 학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게 딱 생기면 그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을 성령님으로부터 찾아야 돼. 그게 가장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데 최고의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전화를 하시든지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든지 사무실에 전화하시든지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뭐 피곤하실 텐데 그거 가지고 질문을 안 할 정도로 착하시진 마세요. 네. 그 질문은 박사님에게도 필요해요. 네. 네. 참 묘해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함으로써 그 답변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데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혜영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와 그것도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 이 답변을 들으자 이게 딱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건 피차에 좋지.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난 답변을 해야 돼. 답변을 하되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탁 나와요. 기도하고 아, 이 말이구나. 내가 왜? 내가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 질문하신 말씀을 읽고 의문을 가지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지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 모든 것은 결국 성령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궁금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궁금한 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답변을 추구하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맛봄과 동시에 우리들의 유전자는 자꾸만 생기를 받아서 켜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영적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